북한 같은 경우 아무리 저국애를 가져라, 어머니 당을 위해 살아라, 저국을 위해 살아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걸 어떻게 내 꿈도 아니 김정일 꿀하잖아. 김일성 꿀하잖아. 내가 외국에 가슴 아파해야 돼 이거예요. 네, 비타민 썰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타민 썰미입니다. 네, 칼슘 정유나입니다. 아우, 근데 네. 칼슘하고 정유나. 네. 비타민이랑 칼슘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더 오늘도 건강하지 않나? 너무 저희 반대로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건강한지, 국민들이 왜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 보안이나 이런 거를 취재하는 프로그램,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과 차이나를 헷갈리는 데가 많대. 그리고 맞아. 또 일본하고 한국을 또 헷갈리는데요. 우리 한국은 같은 우리 아시아권에서 계속 헷갈리는데 뭘 보면 안 헷갈리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물건을 떨렀는데 바로 주워서 주는 하면 나면 아 이거 한국. 이건 한국이다. 그걸 보고 이제 안 돼. 대한민국 국민성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너무 알려졌지? 그렇죠, 그렇죠. 나는 원래 한국 사람들은 절대 남의 일을 관여 안 한다고 생각했다. 나도요. 저 임대 아파트에서 6년 살다가 이사를 했는데 우리 집 빼고 새 집 살았는데 누가 사는지 몰라. 또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전 제 주변에 누가 사는지. 강사님 뭐 한국에 오니까 좀 안 좋은 게 뭐예요? 이래서. 아우 한국 사람들은 정내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사하면 떡도 좀 나눠먹고 설날에 아침에 떡도 갖다주고 이러면 우리는 정을 쌓습니다. 그 집에서 오늘 밥에 뭘 넣는지 그 집에 또 무슨 내물을 받아가지고 이 정유나 아버지는 또 어디 가서 또 텔레비를 또 어디 가서 가져왔는지 우리 이런 거 감시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정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없어서 전 한국 사람들은 너무 남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다. 나 요즘 그 핫한 뭐, 거 우체국 그 기사 유서 아 저도 그거 봤어요. 그 뭐 밑에 깔려 들어간 거 네. 지나가는 사람들 몇 사람이 막 차를 불어 올려가지고 막 그거 들려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동원해서 그 시간만 지났으면 죽었어. 아 나 처음에 막 아니 저 사람은 아니 자기 힘으로 차가 지금 내리막에서 내려온다고. 이제 그분도 너무 급하니까 그랬지. 이분이 딱 깔리자마자 옆집에 누구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는 세상인데 그렇죠. 무슨 얼음이 딱 생기잖아요. 누군가가 깔린 사람이 요청했겠냐고. 난 그랬는데 보니까 경찰들도 막 몇 명 떼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금방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 그냥 이제 콧마루가 찡겨지는 거야. 저 IMF 봐봐요. 그러다가도 뭐 반지 뭐 금 다 갖다 막 바친다잖아.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 IMF 때 보니까 아직 금 두드면 더 돈이 될 텐데 그때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아야 엄청 비싸죠. 평상시엔 다른 사람한테 진짜 관심 없는 것처럼 하다가 근데 그게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진짜 다 도와주잖아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 의식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난 우리 집에 중2병이 있잖아. 근데 한국 중2병이 정말 무섭거든요. 우리 저도 교육 가보면 야, 중2병이라면 가기 전부터 그 전날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애들 삐뜨스 안 하고 질문하라는데 했단 말하고 진짜 막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 그래서 김정은이 멋에 들어오잖아. 근데 중2병 때문에 난 중2 애들 야 착하던데. 아니 근데 나는 그래서 중2 애들은 되게 좀 인식이 안 좋았어. 그래서 이제 중2병도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어요. 점점. 이제 곧 예린이 3살이면 미윤 7살이 3살로 될 거예요. 지금 벌써 중2면 성인이에요. 그 말 잘 안 듣는 그 중2가 세상에 맥주를 박스로 치는 차가 그냥 아, 뒤집어졌구나. 뒤집어졌었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 딱 유리 조각이고 싹 딱 깨지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들이 이제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10분, 15분 안에 학원에서 나오는 애들, 하원하는 애들이 고 중2병이 있는 중2병 고1 요런 애들이 다 치워버려. 아니 무슨 경찰차 오기 전에요? 경찰차가 거기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지나가던 학생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이 들어가 수걱수걱수걱 다 나와가지고 그걸 다 청소하네. 아니 북한은 그렇게 TV에 나와갖고 미풍양속을 자랑하는 우리 인민은 어디에 가든 뭐 어쩌고저쩌고 미풍양속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정작 미풍양속 하라면 내가 그 바보 같은지 왜 아니야? 야, 미풍양속을 TV에서는 가르치고요. 어머님은 군대 나갈 때 애들 보고 뭘 하는지. 도둑질 가르쳐주죠. 도둑질에서라도 살아 돌아라. 도둑질에서라도 먹고 사는 게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미도덕적인 미풍양속을 가르쳐. 북한식 미풍양속. 미풍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온 북한 사람에게 갑자기 이렇게 가슴 뭉클한 사연들을. 한국의 이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뭔가 이런 미풍양속을 자꾸 자발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주면 어머 나 빨리 이거 주인한테 돌려주어서 그 사람 이거 불편함을 해소시켜서 막 이 얼굴이 피는 걸 보고 싶다. 빨리 이걸 돌려주면 이 사람이 어머 감사합니다 이거 찾았대요 하는 좋아하는 그게 거. 너무 좋아서 막 운전해서라도 막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혼자서 막 추측하네. 그렇지. 그리고 싹 뿌듯해서 야 정유가 너 이젠 대한민국 사람 다 됐구나 뭐 이렇게 하고 보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이 항상 있어요 저도. 야 진짜 중2 애들 진짜 대박이더라. 그러니까 뭐 중2 애들도 그 위에 훌륭한 부모들이 있으니까 그걸 맞아. 배운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저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사건이 언니 오기 전일 거예요. 오기 전인데 전인데 그 저는 전이지.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뉴스에 막 나오는데 막 무슨 자원봉사 대열이 막 줄을 서서 내려갔다는 등 뭐 그 태안 거기에 뭐 차가 막혀서 못 들어간다는 등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쪽에서 이제 그만 오라고. 아 진짜? 너무 많이 오니까 그만 오고 뭘 보내라 했냐면 면 옷들 있잖아요 안 입는 것들 그런 걸 지연물자 보내라 그랬어요. 면 옷은 왜 보내? 그거에다 이렇게 띄어서 기름을 흡입해내 걸레 네. 걸레 마른 걸레처럼.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직접 그 태안 앞바다에 가서 새까만 그거 이제 옷들이 들어가면 다 새까매져서 나오거든요. 거의 한 세기가 걸려야 복구가 된다 했죠. 아 이거 복구 안 된다 그랬어요 전문가가. 아 외국에서 복구 그래서 여기선 해양 식물도 못 자라난다 그랬는데 그때도 그 철새가 날아 뜬 기름은 그냥 다 잡아냈어요 그때. 막 한 몇 개월 만에 와 툭 달라붙어가지고 오 저는 진짜 기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무슨 아니 장군님께서 부르는 곳으로 하면 아이씨 뭐 안 가면 뭐가지 날아나겠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부모님들이 애기들까지 끌고 갔어요. 너네들도 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프다. 아픈 거지. 어 니네들이 와서 이 너희가 살 땅을 이렇게 뭐 해라. 실제로 우리 원장님은 옷을 쓰레기 다, 옷들 다 있잖아요. 옷들, 그 우리 미용실 보내라 그래갖고 이 옷들을 이제 미용실에 와서 막 다 놓고 가면 그걸 보내고 그런 적이 있었죠. 세상에 무엇이다 유나야. 그때는 막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니 그때는 이해를 전혀 못했겠다. 이 한국 사람도 이리 똘똘 뭉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눈앞에서 와 이게 위대하구나. 잘 사는 것만 아니고 네. 이래서 잘 사는 거야. 그렇죠. 막 이게 이 시민 의식이 이렇게 올라가 있구나. 막 그때 정말 감동이었죠. 자연이 다 그냥 훼손됐으니까. 근데 뭐 이제 뭐 다 복구됐다. 완전 복구. 그렇게 외국인들이 너무 놀랐다 하는데 그 온 국민이 울었다니까. 유나 씨는 또 그때 있었잖아요. 네, 저도 뭐 그때 막 엄청 그 뉴스를 보면서 엄청 뭉클해서 울고 막 그랬어요. 이런 나라를 감히 누가 건드립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DMZ로 넘어온 친구. 어청소? 네. 야, 그 친구 TV 어청소? 나올 때는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손님들도 머리 이렇게 감고 제가 지금 머리 감고 있는데 TV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대군제 기도하고 병사가 막 이렇게 뚫고 막 맞아, 울고 나오잖아요. 막 그거 막 울면서 봤었는데 그때 그 피를 그렇게 많이 쉬어라는 건데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저는 감동의 순간을 많이 봤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또 월드컵 할 때도 막 이거 그때 있었어요? 그럼요. 열 월드컵 때? 나만 하고 계셨어요? 남아공 월드컵 때도 여기 있었죠. 남아공 브라질 다 여기 있었죠. 어머나 나 어떡해. 2002년 월드컵은 없었고 남아공. 아, 나 지금 미쳐. 아우 씨 소름 나 이 소름 돋아. 2002년도에는 없었고요. 남아공하고 브라질을 있었는데 나 그 2002년도 말만 해도 난 막 그때 이제 저도 이거 뿔 달고 나가는데 가슴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더 신기한 게 나보고 건든다, 저보고 나라. 더 신기했더니 저보고 일찍 퇴근하래. 가래요 빨리 집에 가. 붉은 악마 응원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가래. 가가지고 길바닥에 나가갖고 친구들이랑 막 돌아다니면서 막 대한민국 열창을 했었죠 그때. 네, 어릴 때죠 그때만 해도. 북한 같은 경우 아무리 조국 애를 가져라 어머니 당을 위해 살아라 조국을 위해 살아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그러고 근데 그러고 싶지
김일이라는 걸 어떻게 내 꼬다니 김정일 꼬라잖아 김일성 꼬라잖아 내가 왜 거기 가슴 아파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애정을 가지고 거기다 뭘 부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5천만의 심장이 그야말로 하나하나의 퍼즐이 돼가지고 받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내가 빠지면 그 퍼즐이 빈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사명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북한의 당 간부들이 반드시 봐야 될 영상이에요. 사명감이 어디서 나오냐. 내 것일 때 나온다. 그럼요. 내 것이죠. 내 것이죠. 내 살이 뛰어나가야 내가 우는데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아프겠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정말 내 살점이 뜯기는 아픔은 내가 아는 거야. 그럼요. 그 눈물은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살점이 뜯기려면 이게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지. 내 것인 내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 윤설미TV랑 정윤아TV를 보면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일상이 북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